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감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정윤영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감에서 K뱅크 인가 특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예상대로 K뱅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뱅크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법이 규정한 최대 주주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뱅크 주주 간 계약서에 따르면 KT와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가 은행법상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어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인터넷 은행 심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뱅크 문제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K뱅크 인거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의원들이 지적할 정도로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은행의 BIS 비율, K뱅크 주주의 동일인 문제 등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국감 자리에 심성훈 K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은산 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 대표와 윤 대표는 은산 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신 대표는 은산 분리 원칙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완화를 고려해주면 금융산업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은산분리로 인해 카카오뱅크가 어려워지거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아시아경제TV 정민영입니다.